형제들한테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. 네. 둘 다 좋아한 여자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? 둘 다 좋아한 여자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? 둘 다 좋아한 여자? 우와. 왜냐면 연년생이면 혹시 한 명과 인생을 살다가 나도 좋아하는데 동생이 좋아해. 되게 이쁘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랑 만나고 있었던 경우는 있었어요. 오! 만나고 있었던 경우는 있었어요. 어렸을 때.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? 그냥 기분이 되게 뿌듯했는데? 뿌듯했어? 동생이 뿌듯했어? 동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를 만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냥 뿌듯했는데. 아, 재수 씨를 흠모한 게 아니고? 흠모는 아니에요. 흠모는 아니고. 네. 야, 선후배도 아니고 친동생이야. 그럼 안 되죠. 저 형 존경해요. 저 형 존경해요, 아직은. 농담이야. 자, 그럼 양세 형이 더 잘생겼다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잘생겼다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왜냐면 의견이 형 요새 살만 더 좁아진 것 같아. 요새 대선 토론 이런 거 보는데 이거 보면 진짜 허접스러워. 이거 보면 진짜 허접스러워. 근데 뭐야? 지금 중요한 건 이 형이 되게 명 MC인 척하고 있어. 야, 발음 안 틀리려고 막 이렇게 조심하고 막. 정확하게 맥고 끊고.